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안녕하세요. 저는 편입 N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형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2024년에 2025학년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 이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편입을 했어요.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런 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편입엔 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원에서 제가 이제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했었던 그동안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원하는 결과가 이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올해 시험을 쳤던 학생들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따로 또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작년 편입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23학년도 수강생 중에서 12월 달까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저와 함께 했었던 친구들 기준으로는 합격률이 8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합격률이 좀 높았죠. 그리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은 모 캠퍼스에서는 거의 합격률이 100% 가깝게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래도 같이 믿고 가볼 만한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자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1년 동안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속 같은 건데요. 제 수업의 특징이에요. 제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 편입시험은요, 수능 수학과는 조금 다르게 대학에서 다루는 수학이라는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까 좀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이 광범위한 범위를 1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이 1년 동안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혼자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편입시험에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요거를 판단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입시험도 어떻게 보면 입시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또 학교에서 시험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편입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수학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접해 봤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만약에 일일이 하나씩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편입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과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정확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 편입시험도 어쨌든 입시다 보니까 정답률이 높게끔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은 여러 개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양한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일까?
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제가 그동안 수업했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최적의 풀이 방법들을 제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에 편입시험에 필요한 개념들, 필수 개념들과 다양한 문제 풀이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은 이제 학원의 특징상 그 학생 수가 정말 이렇게 대형 학원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몇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꽤 모아보면은 그래도 꽤 됩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그 중에는 이제 베이스가 있는 친구랑 그 다음에 공부라는 거를 좀 거리를 두면서 지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과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했었던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서 체화를 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씩 다 일일이 체화를 하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들에 맞게,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있는 친구들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 몸을 좀 혹사시키는 행위이긴 한데, 그 꽤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개별 과제들을 다 주면서 그거를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과제와 숙제들을 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적중, 문제를 적중했다, 적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중을 했다, 적중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게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이다, 이런 느낌을 느낀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제 유형들을 접할 거고, 그거를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다 예상 문제까지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거를 체화를 하시게 되면은 적중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시험장에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나왔다라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를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중을 넘어선 시험장에서 편안함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먼저 1, 2월 달에는요, 기초수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 기초수학 과정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베이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킵하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베이스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진도는 이제 3월달부터 나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미적분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서 7월달까지 선형대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8, 9월달까지 다변수 미적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 한 둘째 주,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까지 공학수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편입수학은 총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 요거를 이제 11월 한 초, 중순 사이에서 이제 완강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기출이랑 총정리를 해드리면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해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문제풀이가 사실은 저는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랑 원래는 따로 하면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에 갈 때 스트레이트로 제대로 가면은 그런 과정들을 분리할 필요 없이 한 방에 체화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책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 문제수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문제풀이를 더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요즘 편입시험에 맞는 요즘 편입시험 트렌드에 맞는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진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입시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한 문제풀이를 하시려면은 시간 안에 푸시는 훈련을 좀 하셔야만 해요. 근데 그거를 막판에만 연습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틈틈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5월달 정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수학을 다루는 범위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좀 많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그 광범위한 내용을 저희가 1년 동안에 모든 내용을 저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다루실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편입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론을 다루는 내용이 이제 심화 추가 이론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상 문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예상 문제들 중에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엇이 이제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적중했다, 이거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배우던 대로 나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컨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저와 함께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동안 좀 편입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많은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 또한 편입을 했었고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 열심히 하기도 했었지만 실력이 못하는 실력 상태에서 굉장히 잘하는 실력 상태로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입시라는 쪽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안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실 텐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저와 같이 좀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겠죠.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24시간 앉혀놓고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공부를 원래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 그래도 그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을 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그래도 제가 먼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좀 같이 와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편입이라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그 다음에 열정만 있으시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또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제 몸을 좀 많이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좀 끝장을 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을 합격을 반드시 시켜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미친 듯이 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의지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오늘 다 전한 것 같고요. 2024년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저와 얘기도 좀 많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 방향성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많이 들으시면 성장하면서 발전하실 수 있는 학생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합격하실 수 있겠죠.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